자, 시작하겠습니다. 조사해보라고 한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패스트 타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같은 말은 뭐든가요? 하비하고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죠. 취미나 소일거리 이런 뜻이죠. 취미 소일거리니까 패스트 타임은 하비하고 같은 뜻이고요. 그러면 probably하고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던가요? maybe라든지 또는 perhaps 같은 게 있겠죠. 아이고. Maybe, perhaps, probably 이런 것들 아마도란 뜻으로써 뭔가 추측의 느낌을 주는 부사들이죠. You maybe don't remember. You perhaps don't remember. You probably don't remember. 아마도란 뜻들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She was the woman who spilled coffee on her lap in her car and got beatbox when she sued McDonald's because the coffee was too hot. 문장이 꽤 기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Swing has become a popular American pastime. 그래서 일단 형태는 현재 완료 시제죠.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적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고소하는 것이 계속 되어 왔단 얘기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가 되었다? 인기 있는 미국식 취미생활이 되어 왔단 얘기죠. 고소가 Popular American Pastime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다. 고소는 아주 인기 있는 미국식 취미활동이 되어 왔다는 얘기를 처음 문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읽기에서 첫 문장의 비중은 다른 문장보다 훨씬 더 높은데요. 첫 문장의 뜻을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표적인 게 however 같은 게 있는데, 중간에 여기에 뭐 however나 but 같은 게 있으면 첫 문장의 내용과 반대되는 결론을 맞이하게 될 거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however 같은 게 없어. however만 있는 건 아닙니다. however 말고 다른 것도 뭐 while 같은 것도 비슷한 역할을 할 텐데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게 있다면 첫 문장과 반대되는 게 주제가 돼요. 일반적으로.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런 게 없어. 없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첫 문장의 내용을 그대로 끝까지 쭉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읽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도 단어를 공부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이 독해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뭐 그중에 지금 오늘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하고 있냐면 첫 문장의 중요성입니다. 첫 문장. 첫 문장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첫 문장을 제대로만 해도 나머지 이어질 내용들이 뭔지 쭉알수 있고 주제도 찾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거는 요령을 가르쳐줬는데요. 첫 문장 해석이 잘 되고 나서 however 같은 거나 however 같은 역할 하는 거 있나 없나 쭉 봤더니 없어. 그럼 첫 문장 얘기가 끝까지 갔다라고 보면 돼. 여기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이 글에는 없기 때문에 첫 문장의 내용이 쭉 갑니다. 끝까지. 첫 문장이 고소가 계속적 용법으로서 되어 왔다. 인기 있는 미국식 취미생활이 되어왔다라는 얘기 있어.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그만큼 뭐 심심하면 고소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 고소 알겠습니까? 이런 거 잘한다 미국 놈들이.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You probably don't remember the name Stella Liebeck. 일단 여기까지. 아마도 기억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 뭐냐? Stella Liebeck이라는 이름은 기억 못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Stella Liebeck. 여러분들이 아마도 Probably, perhaps, maybe don't remember the name Stella Liebeck 하고 나서 그 다음에 but 그러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뭐한 걸로 유명했단 얘기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냐면 얘가 뭔가 고소를 해서 유명해진 사람이라는 걸 앞문장을 통해서 충분히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스텔라 리빅이라는 이름은 기억 못하실 겁니다만 but So she was the woman who spilled coffee on a lap in a car. 됐습니까? 그래서 이 who는 뭐의 who다? 관계대명사 who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that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spilled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무수격 관계대명사라서 주격 관계대명사라서 생략은 할 수가 없다.
쏟았단데 얘 때문에 후나 댓 같은 관계사 때문에 쏟았던이라고 해석하란 말이에요. 쏟았던 여자 이렇게 해석하란 말이죠. 커피를 on a lap. 이 랩이라는 것, 랩이라는 단어가 약간 신기한 면이 있는데요. 랩은 신체 부위를 얘기하는 단어인데요.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신기하게도 우리의 자세가 어떻냐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랩은 우리가 어떻게 있을 때만 생긴다. 우리가 앉아 있을 때만 존재하는 신체 부위야. 그래서 어디를 랩이라고 하냐? 앉아 있을 때이 허벅지 위를 랩이라고 합니다. 앉아 있을 때이 허벅지 위를 랩이라 그래요. 뭐 우리말로 마땅히 해석할 만하면 품이라 그럴까? 품? 뭐 무릎 위? 장딴지? 하여튼 여기를 얘기하는 건 맞는데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여기를 랩이라고 못안 해. 내가 꼭 어떻게 해? 이렇게 있어야지만 여기를 랩이라고 해. 뭘 올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이렇게 하면 이때만 랩이라고 불러요 얘를. 됐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건 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트북 컴퓨터가 아니고 원래는 영어식으로 하면 랩탑 컴퓨터라고 불러야 돼요. 랩탑. 여기 앉아 있을 때 여기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랩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뭐 허벅지에다 쏟았다는 얘기입니다. Spilled on a lap in a car. 차에서. And 다음에는 she가 생략됐죠. 그렇기 때문에 she was a Liebeck이죠. Liebeck. Stella Liebeck was the woman who spilled coffee on a lap in a car. 차에서 그녀의 허벅지 위에 커피를 쏟았던 여자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Box가 이게 dollars, money의 뜻입니다. Box가. 그래서 엄청난 돈을 받았답니다. When she sued. 그래서 when은 이거 뭐뭐 했을 때죠. 뭐뭐 했을 때 접속사 when이죠. 접속사 when. 관계대명사 when도 아니고 의문사 when도 아니고 이때 강조구문에 that 대신 쓰인 that도 아니고 뭐뭐 했을 때죠. 그녀가 뭐 했을 때 고소했을 때죠. 누구를 고소했습니까? 맥도날드를. Because the coffee was too hot. 누가 어땠다고? 커피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이 말이죠. 커피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녀가 뭐 했을 때, 맥도날드를 고소했을 때 그녀가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텔라 리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쭉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because 대신 쓸수 있는 건 뭐가 있었더라? since나 또는 as가 있었죠. since the coffee was too hot, as the coffee was too hot. because, since, as가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저를 끌고 다니면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준다 했습니다.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but Stella Liebeck was the woman who spilled coffee on the lap in the car. 차 안에서 자기 허벅지 위에 커피를 쏟았던 여자고 그리고 그녀는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맥도날드를 뭐 했을 때 sued 했을 때 고소했을 때 고소한 이유가 뭐야? Coffee was too hot. 커피가 너무 뜨거웠다고. 당신 커피 왜 이렇게 뜨거워? 하면서 고소했단 말입니다. 지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지가 실수해서 허벅지에 쏟은 건데 왜 맥도날드를 고소해라고 생각하죠? 근데 얘들은 고소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까지 했어? Got big bucks 뭐 했어요? 돈도 받았어요. 보상금도 받았단 얘기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가 잘못해놓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너 고소했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뭐 해서 뭘 해서 수잉을 해서 고소해서 엄청난 큰 돈을 번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뭘 예를 그러니까 스텔라 리백은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 게다가 당연히 미국인이겠죠. 그렇죠? 여기에 미국의 인기 있는 취미 활동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취미 활동이라고 얘기한 건가? 약간 이게 어떤 느낌입니까? 약간 조소하는 느낌이죠. 조소. 조소하는 게 비웃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약간 비웃는 거야. 아, 미국 놈들 그 새끼들 맨날 고소해. 뭐 이런 느낌. 좋게 생각하는 거야? 안 좋게 생각하는 거야?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툭하면 고소질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법정에서 할 건데 그걸 패스트 타임, 취미 활동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런 데서 이 사람의 말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스텔라 리백에 대해서 그러면 뭐 좋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안 좋게 생각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약간 뭐 하긴 하지만 갓 빅박스에서 부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좋게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취미라, 저 새끼들 취미처럼 하네. 이렇게 어떤 좋지 않은 느낌이 계속 들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if부터 새로운 부분이 시작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고 부르면 되겠고, 얘는 수동태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죽였다가 아니고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죠. 살해당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얘 대신 쓸수 있는 게 die죠. die. 3인칭 단수니까 dies라고 해도 되겠죠. if someone dies 해도 되겠습니다. if someone is killed 해도 되고, if someone dies. 만약 누가 죽는다면 이 말이죠. 죽이다를 당한 거죠. 만약 누가 죽는다면, if someone is killed, 만약 누군가가 살해를 당한다면, 죽임을 당한다면, when은 이번에 뭐 하는 when이겠다. 요 뒤에 his car turns over 나왔으니까 차가 뭐할 때죠. 차가 뭐할때 뒤집혔을 때 말이죠. 차가 뒤집혔을 때 만약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차가 전복된다 그러죠. 차가 전복되었을 때 자동차가 turns over, turn over 하면 뒤집히는 겁니다. 뒤집혔을 때 여기 when은 여러 가지 when 중에서도 뭐뭐 할 때,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왔던 when하고 똑같습니다. 접속사 when이죠. 그녀가 맥도날드 고소했을 때, 그의 차가 뒤집혔을 때. 그래서 뒤집혔을 때 누군가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예를 보고 뭐라 하면 되겠다. 예를 보고 분사 구문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go가 왜 going의 형태가 돼야 되냐면, 얘 분사 구문 만들어야 되고, 분사 구문은 여기서 뭐 하는 분사 구문이다.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만약 누군가가 죽임을 당한다면, 그의 차가 뭐 했을 때, 뒤집혔을 때, 뭐 하면서 모퉁이를 약 시간당 90마일의 속도로 뭐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 말입니다. 모퉁이를 around, going around the corner at 90 miles an hour. 시간당 90마일의 속도로 모퉁이를 회전에 가면서 차가 뒤집혔을 때, 그러니까 뭐 동시동작이라는 얘기는 뜻으로 해석으로 얘기하면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라고 해석됐을 때, 뭐뭐 하면서 모퉁이를 커브를 모퉁이를 시속 90마일로 회전해 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걸 얘기한 겁니다. 모퉁이를 시속 90마일의 속도로 고잉 하다가 뒤집혀 갖고 누군가가 죽게 된다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90마일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요. 대충 볼까요? 90마일이면 144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 정도 되는 속도로 모퉁이를 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퉁이를 150으로 고속도로에서도 달려봤습니까? 전 달려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속도를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뭔 얘기한 거냐 하면은, 만약 누군가가 죽임을 당한다면, 차가 뒤집혔을 때뭐 하면서 모퉁이를 시속 150km로 달리다가 뒤집혀 갖고 죽는다면. 자,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하기에 모퉁이를 150km로 돌다가 차가 뒤집혀 갖고 죽었어. 누가 잘못한 거야? 운전하는 놈이 미친 거죠, 그건. 그렇죠? 근데 운전하는 놈이 미쳐서 지가 잘못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 고소하겠어요? 고소 안 하겠죠. 근데 얘들은 고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놈들은. His family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가족이겠죠. 뭐 한다? 고소를 해버리죠. 누구를 고소한답니까? 자동차 제조회사를 고소한답니다. 됐습니까? 뭘 하면서 고소하겠어요? 차가 왜 뒤집혔어? 이러면서. 차가 잘안 뒤집히게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150km로 돌다가 회전하다가 뒤집혀 놓고. 됐습니까? 자동차 회사를 고소해버린답니다. 150km로 달리다가 뒤집혀가고 죽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if he hits, 아까 전에 그 150km로 모퉁이를 돌다가 차가 뒤집혀서 죽은 그 사람이죠. 만약 그가 뭐 한다면, 충돌한다면, 뭐랑? 전신주, 텔레폰 포 하면 뭐 전신주라고 하면 되겠죠. 뭐 전봇대 같은 걸 얘기한 겁니다. 전봇대랑 부딪힌다면, 데이는 히스 패밀리 대신 왔죠. 죽은 사람의 가족들, 그들이 뭐 한다? 고소한답니다. 이번엔 누구를 고소한다? 전화회사를 고소한답니다. 니들 왜 여기다가 전신주 왜 세워놨어? 이러면서. 여기 세워놔갖고 부딪혀갖고 죽었잖아. 이러면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다른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여기 앞에는 다 뭐했어? 미국인들이 얼마나 고소를 좋아하고 자주 하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Swing has become a popular American pastime. You probably don't remember the name Stella Liebig, but Stella Liebig was the woman who spilled coffee on her lap in the car
커피 쏟은 거 누구 잘못? 지 잘못. 그런데 뭐 했어? 수드 맥도날드. 맥도날드 고소했어. 왜? 뭐 때문에 커피가 너무 뜨거웠다고. 커피 뜨거운 게 당연한데. 뜨거운 커피 달라고 그랬다고? 너무 뜨겁잖아. 이러면서 고소했답니다. 맞습니까? 그래갖고 돈도 보상금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150km의 엄청난 속도로 모퉁이를 삐익 하다가 뒤집혀갖고 죽는다면 어디를 일단 고소하고 카 매뉴팩처러를 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그 과정에서 텔레폰 폴과 충돌안이 있었다면 거기다 플러스 어디까지 고소해버린다? 텔레폰 컴퍼니까지 수해버린다. 여기까지 얼마나 얘들 한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I know who I'd sue if I quit my job. 자, 여기에 if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 if는 인지 아닌지는 아닙니다. 인지 아닌지는 아닐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얘가 뭐의 줄임말이니까 I would의 줄임말이죠. I would의 줄임말이니까 이 퀵은 몇 번째 퀵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퀵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다? 가정법? 과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Who I'd sue if I quit my job이 가정법 과거의 문법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가정법 과거라는 걸뭘 통해 할수 있냐? 얘가 I would의 줄임말이기 때문이죠. I had의 줄임말이 아니고. 그러면 would는 뭐의 무슨 형태? will의 과거형이죠. 그럼 가정법 과거 뭐? 가정법 과거는 무슨 얘기할 때 현재 또는 미래 뭐가 아닌 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얘기할 때 쓴다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 현재 또는 미래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하고 싶을 때 그것을 현재 또는 미래에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날 거고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그래도 불구하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면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래서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는데 뭘 하냐면 내가 누구를 뭐 할지 고소할지를 만약 내가 뭐 한다면 내가 하던 일을 직장을 그만둔다면 이란 뜻인데 사실 숨어있는 뜻은 내가 직장을 그만둘 리가 없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법 과거기 때문에 나는 직장을 그만둘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quit my job if I quit my job 한 데는 내가 알고 있는데 누구를 내가 고소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이 사람은 직장 때려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지금 내가 누구를 고소해야 될지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후는 이번에 후는 앞에 나왔던 여기에 후 스필드 커피 할때 녀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까는 워먼을 꾸미는 말을 시작했다는 관계사인데 이번에 후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후 누구란 뜻이죠. 누구 의문사의 후죠. 누구를 내가 뭐 할지 고소할지를 I know who I'd sue 누구를 내가 고소할지를 알고 있다 If I quit my job 그래서 퀵의 두 번째 녀석이 되는 겁니다 퀵의 3단면식이 퀵퀵퀵인데 얘는 두 번째 녀석 그럼 무슨 형태? 과거형이니까 if 뒤에 과거형 동사가 왔으니까 여기에도 will이 아니고 will의 과거형인 would가 왔고 전체적으로 가정법 과거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또는 미래에 절대 직장을 때려치지는 않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누구를 고소해야 될지를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have worked.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내가 때려칠 일이 없다고 했잖아. 그렇죠? 때려칠 일이 없다니까 여기에 이 부분 여기서부터 For 35 years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35년 동안 어디에서 CBS라는 회사에서 뭐 했단 얘기를 합니까? 일했단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가정법 과거로 내가 만약에 직장을 때려친다면 누구를 고소해야 될지 알겠다 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무 안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원래 교재에 있는 그대로 worked라면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란 말이야. 그럼 과거 시제면 35년 동안 일했고 지금은 일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내가 직장을 때려친다면 누구를 고소할지 알겠다라는 얘기는 가정법 과거로 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때려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 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look at the condition I'm in 에서 여기는 당연히 뭐가 생략됐다? that 또는 which가 생략됐죠.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ondition을 뭐 해주는 말이다? 꾸며주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look at the condition은 condition인데 I'm in이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봐란 말이죠. 내가 처해 있는 상태를 봐라. 뭐 내 꼬라지 봐라 이 말입니다. 쉽게 우리말 쓸게 하면 I'm in condition을 한번 봐라. 내 꼬라지 좀 봐라. 내가 처해 있는 상태를,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나의 이 몸의 상태를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Look at the condition that I'm in. 관계대명사 조리예요. 짧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를 보라 해놓고 hair gray 어떻고 머리는 하얗게 다 됐고 말이죠. Face wrinkled 누군 어떻게 됐고 얼굴은 주름졌고 brain dead 뭐는 어떤 상태고 뇌는 죽었고 뇌가 죽었다는 얘기는 맨날 이제 시키는 일만 해서 내가 창의적으로 뭔가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All bent over 모든 게 다 구부러져 있다. 머리 하얗게 됐고 얼굴 주름졌고 뇌는 뭐 아무 생각 없고 시킨 대로만 하고 다 구부정해졌다. 다 구부러져 있다. 다 all bent over 돼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상사가 상사 때문에 상사가 자기를 괴롭혀 가지고 이렇게 됐단 얘기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뭐 별거 아닌데 해석이 어렵다 했습니다. I didn't get this way any place else의 뜻은 뭐겠습니까? 그 밖에 다른 곳에서는 나는 이러한 대접을 받지 않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get this way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는데 나는 다른 곳에서는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다 됐습니까? 어떻게 될 대접을 받지 않았다? 헤어가 그레이 해주고 페이스가 링클드 해주고 브레인 데드 해주고 올 벤트 오버 될 것을 any place else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어디 빼고 CBS 빼고 딴 곳에서는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취급 받지 않았어. I didn't get this way any place else than CB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요게 if하고 should하고 could니까 요거 퐁당퐁당해서 또 가정법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석은 내가 만약 뭐 한다면 고소를 현재 또는 미래 한다면 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고소할 거다 안 할 거다? 절대 안 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계속해서 뭐다? 가정법 과거죠. 만약 내가 고소한다면 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나는 고소를 안 할 거란 얘기를 품고 있는 거라 했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그러니까 could가 can의 과거니까 그래서 가정법 과거죠. can이 안 사용되고 could가 사용됐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I'll bet은 I'll bet 대신에 뭘 쓸 수 있냐? I am sure를 쓸 수 있겠죠. I'm sure I'll bet 대신에 I'm sure if I should I could quit working and retire 됐습니까? 그래서 I'll bet은 뭐 할 때 확신 말할 때 쓰는 표현이겠죠. 확신 말하기 아이고야 미안 확신 말하기 I'll bet의 뜻이 내가 장담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I'm sure랑 같은 뜻이죠. I bet, I'm sure. 그래서 I bet 내가 뭐 한다? 장담할 거다. If I should, 만약 내가 이게 형태는 과거지만 현재 또는 미래 안 할 건데 한다고 생각해보자면 이런 뜻이었어. 가정법 과거란 게 그런 걸 했죠. 만약 내가 현재 또는 미래에 뭐 한다면 고소를 한다면 I could keep working. 내가 뭐를 때려칠 수 있고 일을 때려치울 수 있고 있을 텐데 점점점 한다 했죠. 가정법 과거일 때 있을 텐데. 내가 일하는 것을 때려치울 수 있고 그 다음에 and I could가 생각했죠. I could retire 뭐 할 수 있을 텐데 은퇴할 수 있을 텐데 점점점 I'll bet if I should I could quit working and I could retire. 오케이. 그래서 왜 여기에 work 아 일단 retire가 왜 있고란지는 물어봤는데 여기에
이걸 얘기하면서 굿 리타이어가 왜 이꼬라지라야 되는지, 왜 리타이어링도 아니고 투 리타이어도 아니고 왜 이 형태인지는 얘기했습니다.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니까 I could 뒤에 오는 retire 형태는 원형이 될 수밖에 없죠. And I could retire. 그래서 내가 뭐 할 텐데, 은퇴할 텐데, 은퇴할 수 있을 텐데, 점점점점. 그 다음에 working 대신에 to work 되냐고 물어봤는데, quit은 누구처럼? enjoy처럼 뭐만 목적으로 취한다?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집니다. to 부정사, 그러니까 like처럼 뭐 나는 뭐 스키 타는 거 좋아해, I like to ski도 되고 I like skiing도 되는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스키 타는 것 자리에 얘가 와도 상관없고 얘가 와도 상관없어. like니까 뭐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quit은 목적으로서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란 뜻으로 to work의 형태는 가질 수가 없는 enjoy처럼 목적으로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입니다. want랑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want는 to do만 목적으로 가지죠.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하나의 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 앞,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앞에서 다 끝났어요. 뒷부분은 그냥 뭐하고 끝냈냐면 그냥 농담하고 끝낸 거예요. 농담이나 장난 같은 표현. 그러니까 자, 뭐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뭐 swing has become a popular American pastime인데,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취미처럼 해가지고 pastime 해가지고 이제 돈까지 번 사람이 있어. 유명한 사람 스텔라 리백이라고. 그래서 이름은 기억 안 날걸? 하지만 뭐 했던 사람인데, 차에서 이너카에서 오너랩에다가 스피드 커피 했던 워먼인데 and got big bucks, 엄청난 돈도 벌었어. when she sued McDonald, 뭐 했을 때? 요거 했을 때, 고소했을 때, 고소해가지고 돈 벌었, 고소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돈 고소했는데 뭐 치료비도 받고 거기다가 보상금까지 받았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한둘 생기니까 이제 미국인들 어떤 생각하기 시작하겠어. 아, 일단 고소하고 보자. 잘하면 운 좋으면 엄청난 돈 벌겠다 하면서 너도 나도 고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됐습니까? 커피가 너무 뜨겁다고. 그러니까 뭐 이해가 됩니까? 커피 뭐 뜨거워 갖고 쏟아 갖고 뭐 다쳤, 뭐 화상 입었으면 지가 잘못한 거지 맥도날드가 무슨 책임이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맥도날드 니들 커피 너무 뜨거웠던 거 인정. 이 사람한테 뭐 몇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줘라 했단 말이죠. 실제로 살아볼까요? 스텔라 리백에 대해서. 스텔라 리백 바로 나오네요. 그렇습니까? 여기에 리백 대 맥도날드 사건이라고. 궁금하면 이런 것도 읽어보면 여러분들 실제 고등학교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뭐 3도 화상을 입었네요. 3도 화상을 입어서 뭐 얼마를 받아, 엄청난 돈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리백 대 맥도날드 사건 궁금하면 여기 자세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여튼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 If someone is killed, 여기 수동태를 했습니다. 죽였다면이 아니고 죽임을 당했다면.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is killed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if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는데 여기도 if도 물어보면 이번에는 여기에 시제가 뒤에 있는 시제가 현재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는 가정법이라고 하고 조건문이라 합니다. 조건문.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을 얘기할 때 쓴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차 뒤집혀서 죽는 일은 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냐,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여기는 was killed 이런 형태로 안 썼습니다. 뭐 하다가 뭐 시간당 90마일의 속도로 모퉁이를 회전하다가 하면서,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이꼬라지라 했습니다. 뭐뭐 하면서 뭐 했다,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이꼬라지다 라는 얘기를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고잉이 왜 족꼬라지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저걸 보고 분사구문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I sing I
I sang a song while I was walking in the garden. 내가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했어요. 뭐 하는 동안? 정원에서 걷는 동안. 정원에서 산책하는 동안 노래를 불렀다라는 얘긴데요.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걸 배웠냐면, 여러분들 분사구문이란 파트에서 접속사 없어지고 주어 없어지고 여기에 얘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근데 뭐도 배웠냐면 얘도 워킹도 분사기 때문에 얘도 생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워크의 형태가 워킹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거에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뭐 하면서 워킹 인 더 가든 하면서 sang a song 했다. 여기에 얘는 동사의 과거형인데 얘는 왜 worked가 아니지?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하면서, 여기 아까 전에 해석이 정원을 걸으면서 노래했다잖아, 뭐뭐 하면서 뭐 했다라고 해석되는 걸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라서 생긴 게 요렇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뭐 하면서 going around the corner at 90 miles an hour 하면서 turns over 한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모퉁이를 90마일의 속도로 가면서 뒤집어진단데, when부터 뒤집어졌을 때 누군가가 죽는다면,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얘의 형태는 요게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 car manufacturer, car factory를, car 자동차 제조회사를 고소할 거고, 만약 뭐 텔레폰 폴이라도 부딪힌다면 텔레폰 컴퍼니 부딪힐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 뭐좀 맞득지 않은, 됐습니까? 비웃는, 미국 놈들 고소, 뭐 어떤 단어 때문에 그러냐면 이거 패스트 타임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거 취미라고 표현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좋지 않은 태도,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태도, 이러한 세태라 그러죠. 세태, 세태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패스트 타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도 비아냥거리고 있죠. 비아냥거리고 있죠. 자기가 실제로 고소를 할 거랍니까? 안 할 거라, 안 할 거라는 걸, 안 할 건데 만약 한다면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안 할 건데 만약 한다면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럼 자기는 왜 그런 걸 안 하겠습니까? 마음에 들, 그런 행동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거니까 나는 안 할 건데, 만약 내가 하면 엄청난 돈을 받게 되고 내가 집에서 리타이어 해가지고 은퇴해서 편하게 쉴 수 있을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앞에서는 if가 가정법이었죠. 만약 누군가가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 되겠으니까 여기는 가정법이었어. 근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f는 뒤에 동사의 과거형과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will의 과거 would,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계속해서 if I should I could quit 해서, 만약 내가 고소를 안 할 건데 한다면 내가 뭐 할 수 있을 텐데, 일을 그만하고 뭐 할 수 있을 텐데, retire 은퇴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말, 이 사람의 어소가 어떻다, 냉소적이라 했잖아. 냉소적, 냉소적이고 비웃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nnoyed and bitter, threatening and frightening, sad and regretful, humorous and critical, calm and neutral 해서 humorous and critical 하죠. humorous 어떤 약간 humorous 하고, 그리고 critical 어떤 비평적인이죠. 비평적인. 됐습니까? 자, 크리티컬은 다른 뜻도 있습니다. 비평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치명적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치명적인, 매우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비평하는, 치명적인, 매우 중요한. 그래서 크리티컬이 여기서는 비평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annoyed and bitter는 왜 안 되느냐? annoyed는 어떤 짜증난이죠, 짜증난. bitter 하면 뭐 보통 맛을 나타내는 단어로 많이 쓰는데요. 뭐 씁쓸한 이런 뜻이죠. 씁쓸한. 그러니까 뭔가 이러한 어조가 되려 그러면 뭔가 안 좋은 일을 실제로 당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실제로 뭐 안 좋은 일을 당했습니까? 실제로 선생님 당했잖아요. 이 사람 막 직장에서 뭐 좀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그만둔대요, 안 둔대요? 안 둔대잖아. 이러한 세태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고 했죠. threatening and frightening. threatening 어떤 위협하는이죠. 위협하는. frightening 그다음에 겁을 주는이죠. 위협하고 겁을 주는 거죠. threatening and frightening. 위협하고 겁을 주는 거.
뭐 threatening and frightening한 어조로 말하거나 글을 쓸 만한 사람은 뭐 유괴범이겠죠. 몇 시까지 뭐 얼마를 어디로 안 가져오면 네 애는 죽는다. 이런 게 threatening and frightening한 거죠. 뭐그 외에 또 threatening하고 frightening한 어조를 쓸 만한 글은 뭐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글 이런 것들이 약간 뭐 경우에 따라서는 threatening하고 frightening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 이런 거안 하면 우리의 지구는 뭐 니네 집이 뭐 물에 잠겨서 뭐 없어질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이 threatening, frightening 할수 있겠고요. Sad and regretful. Sad는 슬픈, regretful은 어떤 후회하는이죠. 후회하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답이 4번이다라고 할게 아니고 왜 얘가 답이 아닌지를 생각해야 돼요. Sad and regretful란 어조는 어떤 글이겠습니까? 실제로 와 그랬어야 됐는데 안 해서 후회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거할때 쓰는 겁니까? 이런 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되어 있는 글 있죠. 뭐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됐는데 안 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sad and regretful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 뭔 일이 있었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려 그러면 실제로 자기가 과거에 뭔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그 일이 내가 그때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내용일 때 sad and regretful 하겠죠. 내가 그때 안 그랬어야 됐는데 이런 내용일 때 sad and regretful한데 이 사람은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지금 내가 35년 동안 일했는데 뭐내 상태를 좀 봐. 내가 고소하면 누구 고소할지 알겠는데 고소하기만 해봐라. 내가 엄청난 돈을 받아서 뭐할 거야? 응? 집에서 편안하게 은퇴해서 쉬고 놀 거야. 근데 그렇게 실제로 하겠다고 했습니까? 뭘 썼습니까? 문법적으로 가정법 과거를 썼잖아. 절대 안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후회하고 이런 게 아닌 겁니다. 됐습니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으면서. 됐습니까? 그다음에 calm and neutral. 어떻고 어떻습니까? 침착하고 중립적인 거죠. calm 침착한이고요. neutral 하면 중립적인. 자, calm and neutral한 글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덕도 신공항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예율이는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해.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뭐 예를 들어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뭐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합니다. 또 반성 반대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양쪽 의견을 다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의 의견은 이래서 맞는 것 같고 이래서 틀린 것 같고 이 사람의 의견은 이래서 맞는 것 같고 이래서 틀린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calm and neutral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게 답이 되려 그러면 뭐에 대한 의견이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뭐가 나와야 돼? 상반된 의견이 나와야 돼, 글 속에. 상반된 거. 예를 들어서 뭐또 뭐가 있을까? 뭐 간단한 거뭐 쓰레기를 뭐 길거리에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했는데 어떤 애는 뭐 에이 좀 버려도 되지 그랬고 어떤 애는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럼 양쪽 의견은 또 된다고 생각하면 왜 그래? 이러니까 좀 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안 된다고 생각하면 왜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양쪽 얘기를 다 듣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생각에 대해서 비평하는 게 calm and neutral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유머러스. 왜 유머러스한 하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뒷부분에 마지막에 보면 내가 누구 고소할지 난 알아. 그러니까 뭐그 사람 쳐다보면서 얘기하듯이 아, 난 우리 뭐 우리 직장상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회사에서 술 마시면서 아, 그 스텔라 리베가 알죠?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자기 직장 상사랑 나랑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아, 스텔라 리베가 아시죠? 그 사람 막 회사를 고소해가지고 돈 엄청 벌었잖아요. 나도 한번 고소해 볼까요? 이러면서 자기 사장한테 막 얘기하고 있어. 어때? 약간은 유머러스한 거잖아. 하이 새끼 봐라, 이거 농담도 잘하네. 뭐 이런 분위기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유머러스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설득이 안 되나요? 그래서 유머러스 앤 크리티컬한 거고요. 이런 문제도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읽고 나서 이 사람의 말하는 태도가 어떠냐라는 거. 어조는 말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에 묘사된 미국인의 특성,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조치가 소홀하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얘는. 그러니까 대응 조치가 소홀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글의 내용엔 전혀 없어요. 됐습니까?
뭐 일단 사고 발생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것 같아. 차가 뭐 90마일로 달리다가 뒤집혀갖고 누가 죽는다는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대응 조치를 잘했니 못했니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됐습니까? 사고 발생은 얘기는 나오는데, 그 뒤에 대응 조치가, 고소를 하는 게 대응 조치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거,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못인지 철저히 규명한다. 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못이 철저히 규명한다. 이게 미국인 특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됐습니까? 근데 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못인지 철저히 규명하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건 좋은 거죠. 그쵸? 근데 이 사람의 어조가 어땠어? 크리티컬 했잖아. 그래서 내가 얘한테 동그라미를 못 주는 거야. 됐습니까? 이런 내용은 분명히 나왔으니까, 사고 났어. 뜨거운 커피를 쏟는 게 나, 쏟는 일이 생겼어.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엄청, 그니까 이 사람이 뭐, 아까 전에 대충 선생님이 그 검색해서 봤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했대. 왜냐하면 3도나 화상을 입어서 3도. 3도면 진짜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거 3도면. 그러니까 보통 뜨거운 커피를 쏟았을 때는 한뭐 2도 정도 화상은 입을 수는 있어. 근데 3도는 진짜 이거는 너무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회사도 책임을 물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수 있겠죠. 지나치게 뜨겁지 않게 조심할 수 있겠죠. 서로서로 다치지 않고 좋을 수 있겠죠. 좋은 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사고를 내고도 본인이 사고를 내고도 공동 책임으로 돌리라 한다. 이것 때문에 틀렸죠. 자, 이 사람, 여기에 그이 글에 묘사된 거라 했어. 이 글에 묘사된 미국인의 특성은 본인이 사고를 내고도 남 탓으로 하려고 한다죠. 공동 책임이 된다는 얘기는 너도 책임 있고 나도 책임 있다가 공동 책임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누구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까? 남 탓으로 한다는 얘기잖아. 이 글에 따르면. 됐습니까? 뭔가 공동 책임이란 단어 때문에 틀렸어요. 상대 책임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 고소지. 나도 같이 고소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도 고소하고 나도 고소한다가 아니잖아요. 사고를 내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요게 맞겠죠. 사고를 내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지 않은 거잖아. 이글쓴 사람의 어조가 어땠어? 크리티컬했죠. 비판적이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어떻게 보면 통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사람의 좋은 긍정적 태도가 아니었죠. 사고를 낸 경우 잘못을 즉시 인정하는 건 정반대되는 내용이었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V. 복화죠, 복화 어휘. 그래서 take 한대요. 뭘 take 한다? legal action을. to get money. 뭐 하기 위해서? to get money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서? from someone인데 who has harmed you. 그래서 뭐 했던 누구한테, 너에게 해를 끼쳤던 누구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라고 하면 돼. legal action은 법적 조치라고 하면 되겠네요. legal action, 법적인 액션 조치. harm하면 해를 끼치다죠. take an action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take an action, take a legal action, take legal action. 법적 조치를 취한다. 그러니까 여기 take로 시작했으니까 여기 영영풀이에 해당되는 단어는 당연히 뭘 거고? 동사일 거고. 그래서 여기 뭐겠다? 수겠죠, 수. 뭐 하다? 고소하다. 그러니까 고소하다를 영영풀이 하면 take legal action,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get money from someone who has harmed you. 너에게 해를 끼쳐서 누구에게서 보상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Legal action. 그 다음에 legal의 반대말도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요. legal의 반대말은 illegal입니다. IL을 붙입니다. legal, illegal. illegal은 그러면 무슨 뜻이냐? 불법적인이 되겠죠. legal, illegal. 법적인, 불법적인. 됐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문장 히든 카인드 있습니다.
첫 문장 한번 뭐 다 하죠. It was a chilly rainy night and I was standing at a bus stop waiting for the number 15 bus. 그래서 it은 이런 it을 보고 뭐라 한다? 비인칭 주어 it이라 그러죠. 비인칭 주어 it의 특징은 해석하지 않는다. 가주어랑 공통점은 뜻이 없다라는 점이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할 때 it과 똑같이 해석하지 않는다. 인칭 대명사 it과는 달리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춥고 이 말이죠. 춥고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이 말이죠. It was a chilly rainy night. 춥고 비 오는 밤이었어. 날씨가 좋지 않았죠. 됐습니까? 응? 춥고 비 오는 밤이었고 and I was standing. 그리고 나는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서 있는 중이었죠. at a bus stop. 자, 이 부분 해석해 보면 and 다음부터 나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중이었다 해 놓고 waiting for the number 15 버스니까 이거 왜 이 꼬라집니까? 앞에 03에서 나왔던 놈하고 똑같죠. 그렇죠? 뭐뭐 하면서라고 얘기 해석하는 뭐를 나타내는 뭐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라서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하면서 15번 버스를 기다리면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중이었다.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되는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라서 이 꼬라지라고요. 아까 전에 뭐 하면서 뭐 했답니까? 보통 이제 90마일로 가면서 뒤집혀 뒤턴스 오버 한다 였잖아요. 뭐뭐 하면서 뭐 한다. going over. 그렇죠? going around the corner at 90 miles an hour 했잖아요. 하면서 했다 하려니까 하면서에 어울리는 형태 ing가 돼야 된다고요. 15번 버스를 기다리면서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while I was 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 이걸 넣어도 된단 말입니다. I was standing at a bus stop while I was waiting for the number 15 bus. 내가 15번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얘 날아가고 얘 날아가고 그 다음에 얘는 was는 being이 됐을 건데 being도 날아가고 waiting만 남게 됐다. 게으른 놈들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분사 구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present의 여러 가지 뜻을 조사했죠. present는 뭐 일단 형용사로서의 뜻은 현재의라는 뜻이죠. 현재의. 그러니까 그 순간의 이런 뜻입니다. 그 순간의. 현재의. 그러니까 present가 현재 시제랑 쓰이면 현재의가 될 거고 과거 시제랑 쓰이면 과거의 그 순간의라는 뜻이고요. 선물이란 뜻 말고 현재의란 뜻이 있고 그 순간의란 뜻이 있고 presently 됐으니까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 어찌시 그래서 그때란 뜻입니다. 이게 그때 그때란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then이죠.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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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 presently 했듯이 그때란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 순간 그 순간 the number 19 came by. 19번 버스가 왔고 내가 15번 버스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19번 버스는 그냥 지나치겠죠. 그리고 and an elderly woman이 할머니께서 뭐 하셨다? 내려서 나와 함께 했다. joined me. 버스에서 내려서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이 부분이 이상하다 그랬어. 보통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걸어서 자기의 갈 곳을 가죠. 그쵸? 내가 버스 정류장에 내렸는데 거기서 계속 기다리는 사람은 뭐 여기가 뭐 서울이나 이런 데라서 뭐 환승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환승 안 할 필요 없잖아. 구미 촌동네 쪼만하니까 환승해갖고 뭐 버스 정류장 내려서 또 딴 버스 타고 이런 일이 잘 없죠. 그쵸?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내리면 뭐 합니까? 자기 갈 길로 걸어가잖아. 근데 여기 이상한 일이 난 거예요. 그때 19번 버스가 came by 지나쳐갔고 그 다음에 할머니께서 내려서 나랑 같이 했단 말입니다. 어디 안 가고 거기에 계속 뭔가를 기다리는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resently 했듯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presently 뭐 presently 단어로서 만나보겠습니다. presently. 오케이. 그래서 presently가 currently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근데 현재란 뜻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곧
금세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then으로 바꿨을 수 있고요. 그 순간, 곧, 이내. 그래서 거기에 currently도 되는데 currently도 되고 shortly도 되는데요. 이게 뜻이 서로 다르고요. 여기에 우리의 본문에서 사용된 것은 shortly의 뜻으로서 이해하면 shortly로 바꿔 쓸 수 있는 presently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soon도 아시죠? soon하고도 같은 뜻이고요. s-o-o-n soon, shortly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present란 단어 많이 얘기했습니다. present 조심해야 된다고요. 프레젠트 여러분들 선물이라는 뜻으로 제일 먼저 하는데 그 외에도 참석한 이란 뜻이고요. 참석한 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결석한 이라는 absent를 했습니다. He is present 하면 그는 출석했습니다. He is absent 하면 그는 결석했습니다고요. 그 다음에 또 프레젠트가 현재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프레젠트 데이가 선물날이 아니고 투데이란 뜻이에요 이게. 됐습니까? 그 외에도 뭐 이제 뭐 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다 보여주다라는 뜻도 있고요. 프레젠트 조심해야 될 알아두시고요. 곧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Shortly, the number 19 came by. 그 다음에 after quite some time. 그래서 여기에 이 뜻은 꽤 시간이 흐른 후에라는 뜻입니다. After quite some time. quite의 뜻이 꽤란 뜻이죠. 꽤. 그리고 밑에 quiet죠. 이건 quiet의 뜻은 이건 조용한이죠. 비슷하게 생겼다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After quiet some time이 아니고 after quite some time. 꽤 시간이 흐른 후에. 그래서 얘가 꽤란 뜻일 때 같은 말은 pretty가 있었죠. pretty가 예쁜이란 뜻 이외에 꽤란 after pretty some time. after quite some time. 꽤 시간이 흐른 후에. 그래서 quiet는 조용한이고요. quiet는 꽤란 뜻으로써 pretty 하고 같은 뜻이다. after pretty some time, after fairly some time, after quite some time 꽤 시간이 흐른 후에 she spoke to me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 nest란 단어를 모를 수도 있어. nest라는 단어 모를 수도 있죠. nest night isn't it 했어. 근데 nest라는 단어가 이런 표정의 단어일까요? 이런 표정의 단어일까요? nest라는 단어가 1번 같은 표정입니까? 2번 같은 표정일까요? 당연히 2번 같은 표정이겠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앞에 chilly rainy night이라고 시작했잖아. 춥고 비오는 night이다 했는데 할머니가 꽤 시간이 들은 다음에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nest night이네요. isn't it? 안 그래요? 이랬잖아. 그렇죠? nest는 좋지 않은 뜻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nest의 뜻은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nest. 됐습니까? 앞에 chilly rainy night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nest night isn't it? 했죠. 아이고 굳은 날이네, 굳은 밤이네요. 안 그래요? 라고 한 거죠. Nest night. 됐습니까? 그러니까 nest라는 뜻의 단어를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 뭐 좋지 않은 뜻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chilly, rainy night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할머니가 나한테 어우 뭐 형편없는 밤 좀 오늘 날이 굳은 밤이네요 이랬습니다. But I suppose I won't have much longer to wait. 여기서 할머니 말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suppose 다음엔 당연히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됐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wait은 to 부정사의 문정법 형용사 적용법이죠. 왜냐하면 much 다음에 뭐가 생겼다면 much longer 뒤에 time이 생겼습니다. 명사가 생겼고요. time을 꾸며주는 형용사 적용법이죠. I won't have much longer time to wait. 그래서 형용사 적용법입니다. tim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헤이, 그래서 뭔 얘기하고 할머니가 이제 날 쳐다보면서 뭔 얘기하냐. 아이고 참 날 얄궂은 밤이네요. 안 그래요? 한 다음에 But I suppose 할머니께서
생각하시기에, 추측하기에 내가 갖고 있지 않을 거랍니다. 뭘 갖고 있지 않을 거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뭐 하기 위한? 기다리기 위한. 이게 뭔 소리지? 내가 안 갖고 있을 거다. 훨씬 더 긴 시간을 기다리기 위한. 그러니까 나는 오래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오래 안 기다려도 될 거. 그러니까 어색하잖아. 버스에서 내린 사람이 자기 갈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같이 있으니까 나도 좀 어색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할머니하고 나 사이에 어색한 그런 점점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치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내가 버스에서 내리고 내린 다음에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지 않으니까 좀 어색한 느낌이 드네. 그러니까 말문을 튼 거죠. 아, 좀 참 얄궂은 날이네. 안 그래요? 하지만 뭐 올해는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I won't have much longer to wa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올해는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죠, 할머니가. 그래서 a little curious. 자, 이게 여 밑에서 얘기하는 문법이 있는 게 바로 이 문부분이죠. 여 밑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분사구문입니다. 또 게으른 놈이 또 나타나서, 자, a little curious가 아니고 원래는 이 부분이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했냐면은 because I was a little curious 이렇게 생겼었단 말입니다. 원래도 친절 버전으로 하면 because I was a little curious. 그래서 내가 약간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었단 말입니다. Because I was a little curious. 왜냐하면 그 뒤에 뭔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는 얘만 쳐다보고 한 게 아니야. 뒤에 보니까 뒤에 이렇게 쭉 뒤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I부터 시작해서 wanted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찾아내는 거지. 그냥 막 이것만 쳐다보고 이거 생각나는 거 아닙니다. 자, 뒤에 뭐라 그랬냐면 I asked her. 내가 그녀한테 물어봤잖아. 어느 버스를 그녀가 원하고 있었는지를.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한테 어느 버스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약간 호기심 있는 이란 말은 내가 약간은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에 물어봤다 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모습이 a little curious의 원래 모습이 because I was a little curious 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날라가고 날라가고 이런 얘기 하잖아. 날라가고 게으른 놈이 나타났고 날라가고 날라가고 얘가 뭐가 됐는데 being이 됐는데 이 being마저도 뭐 시켜버린 거다? 생략하고 a little curious만 남겨놓은 이런 분사구문이다. 엄청나게 생략을 심하게 한 분사구문이다. 약간 궁금해졌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할머니한테 어느 버스를 원했는지를 물어봤다. 그래서 여기에 위치는 자동으로 뭐하는 위치다? 의문사의 위치죠. 제일 먼저 배운 위치입니다. 어느 란 뜻이죠. 어느 버스. 그래서 이 부분이 간접 의문문이 된 겁니다. 내가 그녀한테 물어봤다. 어느 버스를 원했는지. 자, 이거 쌍따옴표로 바꿀 수 있는 거 배웠잖아요. 이거 쌍따옴표. Which bus she wanted를 쌍따옴표한테 넣으면 Which bus do you want? 할 거 아니에요. 어느 버스를 당신은 원? I asked her. 쌍따옴표 Which bus do you want? 맞습니까? 그거를 쌍따옴표 없애니까 Which bus she wanted라는 무슨 의문문 됐다? 간접 의문문 됐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의 위치도 아니고요, It that 강조구문의 that 대신 사용된 위치도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 만난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위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위치입니다. Which bus do you want? 됐습니까? 의문사의 위치다. 관계대명사도 아니고요. 그 말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대명사였으면 뭐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아니고요. 어느 버스를 원했는지 물어봤다. 오케이. 그래서 when she told me that she was waiting for the number 19 bus, I exclaimed. exclaimed의 뜻은 뭐했다? 소리를 질렀다. 놀라서 소리 치는 거죠. 그렇죠? 놀라서 빽! 뭐라고요? 뭐라는 거죠? 뭐? 이런 분위기 exclaim. 저 앞에 exclamation이라고 봤죠. exclamation 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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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하다였죠. exclamation. 그러니까 내가 좀 과장해서 놀라는 어떤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when은 자동으로 접속사 when이니까 뭐뭐 할 때고요. that은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that이고요. 그래서 when she told me, 그녀가 나한테 말했을 때죠. 무엇을 말했을 때? 그녀가 저 19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라 는 것을 말했을 때. 나는 당연히
외 소리를 고함을 빽 질렀겠죠. 익스클레임 했겠죠. 할머니 몇번 버스? Which bus do you want? I asked her which bus she wanted 했더니 When she told me that she was 자 그럼 When she told me 다음에 that도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꿀 수 있죠. When she said to me I am waiting for the number 9 in bus 하고 쌍따옴표 할 수 있죠. 이거 나는 19번 버스 기다리고 있어. I am waiting for 했겠죠. So I exclaimed But you just got off the number 19 이제 이 사람 남자가 이 말은 지금부터 but부터 이 사람이 하는 말이죠. But you just got off 하지만 할머니죠. you는 할머니 방금 전에 19번 버스에서 내렸잖아요. Why did you just stay on it? 그래서 it은 더 number 19 버스 대신 왔죠. 왜 할머니는 19번 버스에 그냥 스테이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왜 계속 버스에 타고 계시지 않았나요? Why did you stay on the number 19 bus? Until you reached your destination. 네가 뭐 할 때까지? 목적지에 할머니 당신께서 reached your destination. Destination 목적지죠. 목적지에 도착하실 때까지 왜 그냥 stay on the bus, stay on the number 19 bus, stay on the number 19 bus 하지 않으셨어요? 됐습니까? 이 it은 예대시 왔죠. why did you just stay on the number 19 bus until you reached your destination? 됐습니까? 도착할 때까지 왜 안 계셨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뭐 비가 오고 날씨가 되게 안 좋아. 버스에 타고 있게 날씨도 춥고 막 비 내리고 막 이런데 버스에 타고 싶겠어? 버스를 내리고 싶겠어? 목적지에 도착도 안 했는데. 당연히 버스를 타고 있고 싶겠죠. 버스 내리면 춥고 이럴 텐데. 근데 웬 할매가 내리디 마. 내리고까지 좋아 그래. 할머니 내렸으니까. 이제 저 이제 뭐야 거의 뭐 자기 목적지 비슷한데 왔으니까 이제 걸어서 가셔야 되는데 버스 또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지금? After quite some time. 약간 어색한 시간이 좀 흐른 뒤에 할머니가 나한테 말해. That's nice, is it? 나 참 굳은 날도 안 그래요. But I suppose I won't have much longer to wait. 하지만 뭐 오래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아. 응? 오래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아. 기다릴 시간이 won't have 안 가지게 될 것 같아. 그랬더니 A little curious. 예, 약간 호기심 생겨서 Which bus do you want? Which bus she wanted? 물어봤어. 19번 버스? 야. 소리 지르 I exclaimed. But you just got off the number 19 bus. Why did you stay on it until you reached your destination? 그랬더 이제 할머니께서 stammer 뭐하다? 더듬다죠. 글쎄 입을 이제 그냥 막 뭐 말하기 싫은데 말하는 느낌이죠. 이런 얘기 해주기 싫은데 she stammered. 더듬었다. 어찌 약간 수줍게. shy가 안 되는 이유는 이게 더듬다라는 동사를 말 더듬다 동사를 꾸밀려면 어떤십니까? 어찌십니까? 어찌시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shy는 수줍어 하는 이란 형용사니까 얘를 꾸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사 형태가 와야 되겠죠. 수줍게 수줍은 더듬답니까? 수줍게 더듬답니까? 이 말입니다. 수줍게 약간 수줍게 더듬으면서 글쎄 She stammered a bit shyly. 그녀가 약간 수줍게 더듬으면서 그래서 a bit은 a little라고 같겠죠? 약간 살짝이라 뜻이니까 She stammered a little shyly. 됐습니까? 앞에 a little 나왔죠? a little 어찌 호기심 생긴? 약간 호기심이 생긴이었고요 어찌 수줍게? 약간 수줍게 살짝 약간이라 뜻으로 a bit이나 a little 쓸 수 있고요 약간 살도 There was a handicapped young man on the bus. 있었단 말이죠 할머니가 이게 장애가 있는 젊은 남자가 on the bus에 있었어. And no one offered him a seat. 그리고 그 누구도 그에게 좌석을 offered. 뭐 하지 않았지? 제안하지 않았지? 양보하지 않았단 얘기죠. 그래서 I knew she 자 여기에 얘가 뭐해 주린 말이겠다 그래서 she had been입니까 she would been입니까 여기에 동사 원형이 있는 걸로 봐서 얘는 조동사겠죠 그러니까 she he would의 줄임말이겠죠 he would be embarrassed 됐습니까 이걸 왜 확인하고 있느냐
자, 일단 I knew 여기는 되시겠죠? 알고 있었다. 완벽한 문장을 것을 I knew that he would be embarrassed if an old lady like me got up for him. 자, 그래서 여기에 if는 뭘 쳐다보고 대답하면 되느냐 하면 여기에 얘 쳐다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would 쳐다봤죠? 그러니까 이 if는 조건문이다, 가정법이다. 가정법이죠, 가정법. 가정법 과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가 뭐할 거라고? 당황할 거라고. 엠베레스가 당황시키답니다. 엠베레스의 뜻이 당황시키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당황을 시킨 겁니까? 당황을 그 남자가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겁니까? 당황스러워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당하는 겁니까? 당하는 거니까 무슨 형태? PP형이 와야 되겠죠. 그가 뭐할 거라고? 당황을 당할 거라고. 당황할 거라고. Embarrass, 그러니까 이게 ing형과 ed형의 차이랍니다. ing형은 어떤 감정을 들게 만들 때 오는 형태고요.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당황을 시키는 거야, 당황을 느끼는 거야, 당황을 느끼게 될 거란 거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가 당황스러워 할 거라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 내가 뭐 한다면, 나 같은 할매가 뭐 한다면, 그를 위해 뭐 해준다면, 일어서 준다면. 됐습니까? 오케이. 나 같은 할매가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리를 양보해 준다면이란 얘기죠. I knew that he would be embarrassed.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가 당황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만약 나 같은 여기 like가 나를 좋아한다가 아니죠. 나 같은이죠. 나 같은 할매가 got up for him 그를 위해서 뭐 해준다면 자리를 일어서 준다면 아 자네 여기 앉게 이런다면 그가 뭐할 거다? 당황스러워할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해줬어 안 해줬어? 해주긴 해줬죠. 근데 뭘 하면서 해준 게 아니라 자네 여기 앉게 라고 한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가정법 과거가 맞는 거죠.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이죠. 됐습니까? 여기 앉게 라면서 안 했어. 여기 for him, 그를 위해서 일어서 주진 않았잖아. 자기가 마치 뭐 하는 것처럼 했어. 아, 여기 내릴 때 됐네. 이런 식으로 내 장부를 한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pretend 나왔습니다. pretend. pretend 뭐 하다? 뭐뭐인 척 하다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so I just pretended. 그래서 내가 뭐 했다? 그냥 인 척 했다? 여기 또 대생략됐죠. 완벽한 문장을 잡아오는 That it was time for me to get up. 그래서 이 it을 보고 뭐라 그럴 거고 가주어라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for me를 보고 뭐라 그랬다? 의미상의 주어라 하겠죠.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to get up를 진주어라 하겠죠. 진주어.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딱 가주어, 진주어로 보기 좋은데 얘는 그게 아닙니다. 얘 가주어가 아니었고 뭐였고? 비인칭 주어죠. 지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to 부정사의 무슨 조용법?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time을 꾸며줍니다. time.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time? 내릴 시간.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 아니고요. 생긴 게딱 가주어, 진주어 구문처럼 생겼지만 아닙니다. 비인칭 주어고 해석하지 않는 이시란 말이고요. 내가 뭐할 시간, 내가 내리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처럼 가장했다, 인척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nd I rang the bell. 그래서 내가 내리 하차벨을 눌렀단 말이죠. 벨을 눌렀다, 울렸다. This way. 뜻은 이런 식으로고요. 이런 식으로가 어떤 식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This way가 잡아온 건 so 여기 아 so는 빼야 되겠다. 됐습니까? I just pretended it was time for me to get up and I rang the bell 하는 식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내릴 때가 된 거인 척하고 내가 벨을 눌리는 방식으로 라는 뜻입니다. The young man wasn't embarrassed. 그 젊은이는 뭐 하지 않았고 당황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뭐 글쎄 나는 뭐 항상 나는 버스 뭐할수 있지? 탈수 있지. 나는 얼마든지 다음 버스 타도 되지.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할머니의 무슨 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할머니의 배려심을 느낄 수가 있죠. 됐습니까? 할머니가 누구를 배려합니까?
핸디캡드맨 영맨을 배려해주고 있죠. 뭐 할까봐? 아이고 할매가 자리를 양보해줘. 아이고 할머니가 자리 양보만 젊은 남자가 앉겠습니까? 아이고 할머니도 다리 아프실 텐데 제가 뭐 어떻게 거기 앉아요. 여기 젊은 다른 다리 멀쩡한 놈들도 자리 양보 안 하고 앉아 있는데 할머니가 뭐 어떻게 양보를 하세요? 오케이 그랬구요. 그래서 할머니 필자와 함께 버스에서 내렸습니까? 아니죠. 필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필자는 몇 번 버스? 15번 버스죠. 할머니는 19번 버스를 기다리는데 19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걷지 못한 것은 버스 안에 타고 있었던 젊은 남자에게였고요. 필자보다 오래 버스를 기다렸나요? 아니죠. 됐습니까? 필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내려서 기다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필자가 기다린 시간이 더 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필자가 양보한 자리에 앉기를 거절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은 같은 버스에 탄 적이 없는데 뭔 양보한 자리에 앉고 말고 하겠습니까? 필자와 서로 다른 버스를 기다리고 있죠. 필자는 15번, 할매는 19번이니까 이게 맞는 내용이네요. 됐습니까? 자, 할머니를 묘사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proud and self-centered 한가요? proud and self-centered 한 글이라면 어떤 내용이라 해야 됩니까? proud하고 self-centered 한 글이라면 뭐 이런 종류의 그럼 내용이 어때야 될까요? 일단 요건 좀 좋은 단어긴 한데 요건 좀 별로네. proud하고 self-centered 한 글이 되려 그러면 뭐 좀 내가 낸데 하는 그런 사람 있죠. 내가 낸데 하는 사람. 내가 낸데가 뭔지는 알죠. 갑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약간 셀프센터드한 사람들이죠. 셀프센터드 어떤 자기중심적인 거죠. 깊이 모르는 거죠. 프라우드는 뭐 자부심 있는 이런 뜻으로서 자부심 있는 좋은 뜻으로 자부심 있는 이고요. 나쁜 뜻으로서는 자만심 있는 이런 쓰이기도 합니다. 자만심 있는 깊이 모르는 사람일 때 proud and self-centered인데 할머니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strict and strong-willed 이런 사람 이런 할머니라면 뭐 어떤 행동을 해야지 strict and strong-willed겠습니까? 할머니가 규칙을 딱 정해놓고 규칙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 규칙을 딱 정해놓고 규칙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눈앞에 보이는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진격 앞으로! 막 이런 사람 있죠. strong willed. 어떤 의지가 강한이죠. 의지가 강한. strong willed. strict. 엄격한. 엄격하고 의지가 강한. 뭐, 할머니가 이런 사람이라면 뭔가 정해놓은 대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거를 무조건 할 수 있으니까 우린 해내야 된다고 얘기한다든지, 그런 내용이었으면 이거겠지만, 그런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arrogant and cold-blooded 좋은 뜻일 것 같아? 나쁜 뜻일 것 같아? 나쁜 뜻이겠죠. arrogant 어떤 오만한이죠. 오만한 cold-blooded 냉혈한 오만한 게 뭡니까? 오만한만 주세요 하는 게 오만한 건 아닐 거고 뭐 어떤 걸 보고 오만하다 그럽니까? 내가 최고다 이런 거죠.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위에, 내가 남들 위에 있다 이런 거 에로건트한테도 줘. 내가 너보다 위야 이런 거. 내가 너보다 더 나를 떠받들어라 이것들아 이런 것들. 약간 셀프센터드 하면서 좀 뭐 더 안 좋죠 에로건트. 냉혈한 건 뭐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한테 동정심을 못 느끼는 거, 심퍼시가 생기지 않는 이런 사람들, 콜드 블러디드 한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thoughtful and warm-hearted. warm-hearted 대신 쓸 수 있는 건 kind죠. 됐습니까? 이 사람이 kind하고 warm-hearted 한 건 알겠어. 근데 thoughtful의 뜻이 뭐예요? thoughtful 사려 깊은이죠. 어떤 면을 보고 thoughtful 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 보고 이 할머니 보고 thoughtful 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I knew부터 시작되죠. I knew if the young man would be embarrassed if
an old lady like me got up for him이었죠. 가정법 과거로 얘기했죠. 나 같은 할매가 old lady like me가 got up for him 그를 위해서 내가 일어선다면 그가 뭐 할 거라고 embarrassed 되어질 거라고 당황할 거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so 그래서 I가 뭐 했어? I just pretended that it was time for me to get off. 내가 내릴 때인 척 pretended 뭐 했다?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매우 thoughtful한 사람이라는 거 사려 깊은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해 줄 줄 알고 생각해 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urious는 본문에도 나오죠. 호기심 있는. 그 다음에 open-minded는 어떤 개방적인이죠. 개방적인. 뭐 할머니가 뭐 일단 curious하고 open-minded 한 사람이 되려 그러면 뭐 내용이 어떤 거라면 뭐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한다든지 뭔가 알고 싶어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잘 받아들여 준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슬람 뭐 우리랑 다른 종교지 뭐 나쁜 거 아니야. 뭐 동성연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연애 생각의 차이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픈 마인. 문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신 뭐 할 수 있는 거지. 피어싱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어싱 뭐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뭐 다 자기과 뭐 무조건 야 이게 맞는 거야 이대로 해야 돼 이런 게 어떤 거야 스트릭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는 서로 어떤 관계? 반대 관계죠. 스트릭트, 오픈마인디드. 됐습니까? 스트릭트는 뭔가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거고 정해놓은 대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스트릭트고요. 그게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오픈마인디드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nasty하고 disgusting. 그래서 disgusting 무슨 뜻인가요? 역겨운이죠. ing니까 어떤 감정이 들게 하겠습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겠습니까? ing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disgusting food를 먹고 I am disgusted 되겠죠. 둘이 어떤 관계? 비슷한 관계죠. 그쵸? 그러면 shout하고 같은 말은 exclaim이겠죠. 그러니까 본문에 exclaimed의 형태로 나오죠. I exclaimed 어디 갔나? 저 exclaimed 됐습니까? 원형 exclaim 하겠죠. shout 소리 지르다, exclaim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이거 이 문제가 왜 나왔냐? 내가 할머니가 몇 번 버스 기다린다는 얘기를 들었어. 19번 버스 기다린다는 얘기를 듣고 I exclaimed 했잖아. 그럼 내가 뭐라고요? 방금 내렸잖아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shout고 같은 말이 exclaim이라고요. okay, nasty, disgusting 전부 다 좋지 않은 단어들이죠. okay, 그 다음에 날씨가 어땠기 때문에 nasty하고 뭐 disgusting 하면 뭐 역겨우지니까 막 되게 엄청 안 좋은 뜻인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좋지 않은 그런 겁니다. 좋지 않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disgusting이고요. 그 다음에 as she was left alone in the dark she was frightened. it이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겠어?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겠어?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겠죠. it형이니까 frightened 뭐하다? frightened 이란 단어의 뜻은 겁을 주답니다. 그러니까 scare하고 같은 거고요. 사람들이 겁을 먹으면 I am scaring입니까? I am scared라 그럽니까? scared라 그러죠? 뭐를 보고? scaring 한 걸 보고 scared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frightening은 겁을 주는 거면 frightening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frightening 하면 겁을 주는 이고 frightened 하면 겁을 먹은 거죠. ed형이니까. 전체적으로 as she was left alone 그녀가 in the dark 어둠 속에 in the dark 어둠 속에 혼자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죠. as는 because로 바꿨을 수 있죠. she was because she was left alone in the dark 그녀가 어둠 속에 혼자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겁을 먹었다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분사구문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칼질 막 하면 되는 거죠.
일단 접속사 없앱니다. 그 다음에 독립분사구문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독립분사구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얘기는 여기에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은지 아닌지 확인하고 같다면 종속절이니까 없앱니다. 그 다음에 동사를 뭐의 형태? 비잉의 형태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중3 때 배운 분사구문하면 being left alone in the dark, she was frightened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것도 가르쳐줬냐면 이 being도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분사구문 어떻게 해도 되겠다? left alone in the dark. 아, 잠깐만. 아니네. 아, 여기는 being을 쓰는 거구나. 예. 여기는 being left alone이군요. being left alone in the dark. 근데 이제 이 being을 뭐할수 있다? 생략하고 그냥 left alone in the dark, she was frightened. 할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grammar, 문법에서 얘기했습니다. 분사구문에서 생략을 많이 할수 있다라는 거한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05 넘어가겠습니다. psychology. 심리학 파트고요.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한 심리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이라고 해놓고 사이콜로지라고 해놓고 Falling in Love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사랑에 빠지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뭐첫 문장은 조사할 거 없죠. Why do we like some people more than others? 그러니까 왜 우리가 좋아하는 걸까라고 물은 거죠.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학교에도 보면 내가 더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덜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저 사람들은 더 좋아하고 이 사람들은 덜 좋아하는 걸까? Why do we like some people more than others? 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 걸까? More than others.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좋아하는 걸까? 맞습니까? 뭐 똑같은 어떤 아이돌 그룹에 있는 가수들인데 어떤 애는 더 좋아하고 어떤 애는 덜 좋아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뭐 얘도 좋고 얘도 좋아요. 얘 싫어? 얘도 좋아요. 얘 싫어? 얘도 좋아요. 하지만 얘가 더 좋아요. 얘가 더 좋은 이유가 뭔지. 자, 그래서 첫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첫 시작이 저 사랑에 빠지는 falling in love 해놓고 심리학이라고 해놓고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할까 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우리의 심리적 이유가 뭐가 있을까를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네요. Why do we fall in love? 왜 우리가 사랑에 빠진 걸까? With a particular person. 그래서 particular의 뜻은 뭐였고? 특정한이었죠. 특정한.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에게 우리가 왜 사랑에 빠지는 걸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중에 남친이나 여친이 있으면 왜 하필이면 걔랑 사랑에 빠진 거니? 그니까 딴 남자애들도 많은데 걔들 뭐 친구들 있잖아. 다른 걔들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가 있을 거고 내가 네가 걔랑 사랑에 빠진 순간 걔만 본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봤을 건데 왜 걔한테 하필이면 그렇습니까? 그래서 particularly의 뜻은 뭐 특히란 뜻입니다. 특히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단어입니다. 특히 그러니까 particular가 형용사니까 거기에 ly 붙여서 어찌시 특정한 particular. particularly 특히 콕 집어서 이런 뜻이라 하면 되겠어요. 콕 집어서 뭐 특히라고 했는데 콕 집어서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콕 집어서 왜 걔랑 사랑에 빠진 거니?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보통 이런 글의 특징이 물어 놓고 지가 대답하는 거죠. 일단 사이콜로지스트 됐으니까 지금부터 뭐 어떤 권위자의 입을 빌려서 하는 거죠. According to 뭐 이런 거 쓰는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글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글의 특징은 중간에 however 이런 게잘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글의 종류가 뭐기 때문에 그래 이런 글의 종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설명문이라고 해서 설명문. 설명문의 특징은 중간 주장문과 달리 어떤 말을 그냥 쭉 설명하고 끝냅니다. 오케이. 그래서 A psychologist가 says 한다. 뭐 여기는 겉만 드는 대신 생각됐겠죠. 완벽한 문장. 그래서 심리학자가 말합니다. That the reasons are much less mysterious. 어떻다고? 그 이유들이 여기에 왜 reason이냐고 reasons냐 하면은 질문이 몇 가지였어? 질문이 두 가지였죠. 그러니까 이유도
두 가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복수형 쓴 겁니다. reason이 아니고 reasons. 그 이유들 뭐에 대한 이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이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그 이유들이 이게 much의 뜻이 훨씬이란 뜻으로 사용된 훨씬 much죠. 왜냐하면 뒤에 무슨 급 왔으니까 less mysterious 같은 비교급 앞에 much는 thank you very much나 much money 할때 much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훨씬이란 뜻이라 했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이유들은 훨씬 덜 신비롭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왜 미스테리어스란 단어를 왜 했느냐면 아 만약에 여러분 뭐 남친이나 여친인 사람들이 아난 내가 쟤랑 사랑에 빠진 건 아마도 아주 미스테리한 뭘것 같아? 운명일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쟤랑 내가 사랑에 빠진 건 아마 틀림없이 하늘이 정해준 운명일 거야. 운명적으로 만났어,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런 운명 같은 거 없다. 신비한 거 없다. 미스테리한 거 없다. 됐습니까? 내가 쟤한테 하트 뿅뿅 되는 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 없다. 됐습니까? 뭔가 신비한, 신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실 거야.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훨씬이란 뜻이니까 much 대신 쓸수 있는 건 even less mysterious, a lot less mysterious, far less mysterious, still less mysterious 이런 것도 있죠. 훨씬 4종 세트죠. even less mysterious, 훨씬. even less mysterious, a lot less mysterious, far less mysterious, still less mysterious, much less mysterious. 그리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열등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등 비교란 얘기를 뭐 때문에 하느냐? 더 신비스러운 이란 표현은 more mysterious야. 근데 덜 신비로운 이란 얘기를 하고 싶대. 그땐 less plus 1급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얘기하느냐면 훨씬 더 키가 큰 하고 싶으면 멋지 톨러 하면 된대. 이런 거 보고는 우등 비교를 하겠죠. 우등 비교. 훨씬 더 키가 큰데 훨씬 키가 작은, 그러니까 덜큰 하고 싶대. 그럴 때는 멋지 less tall 이렇게 하란 말이야. 훨씬 덜 큰. 그러니까 훨씬 이게 멋지 숄터랑 같은 뜻이란 말입니다. 이런 걸 보고 less 뒤에 원급이 오는 걸 보고 열등 비교라고 한다. less 플러스 원급. 열등 비교. 덜 뭐뭐한. 덜키 큰, less tall. 자, 이 문장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음에 무슨 얘기할지 우리가 충분히 다 예측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가 어떤 한 심리학자가 말하는데 그러한 이유,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 또 누군가 더 특정인과 사랑에 빠지는 이유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훨씬 덜 신비롭다고 얘기한대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됐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사이콜로지스트의 이름이 닥터 호바트죠. 됐습니까? 호바트 박사에 따르면 됐습니까? Attraction has four main factors. 그래서 Attraction의 뜻은 일단 매력이죠. 매력. 됐습니까? 끌림, 매력 이런 뜻이죠. 끌림, 매력. 그래서 동사형은 Attract겠죠? Attract의 뜻은 끌다, 꼬시다 이런 뜻이겠죠. Attract, 끌다, 꼬시다. 그 다음에 형용사형은 매력적인이란 뜻의 Attractive죠. 매력적인 Attractive, 끌다, 꼬시다, Attract. 그 다음에 끌림이란 명사 Attraction, Attract, Attraction, Attractive. 닥터 호바트에 따르면 attraction he has, 그러니까 끌림이 갖고 있대요. 끌림, 매력이 갖고 있는데 뭐를? 네 개의 주된 요소들을 갖고 있다. 끌림이란 네 가지 주요한 요소가 있다. 끌림의 4대 요소. attraction has four main factors. 그래서 the first factor겠죠. 뭐겠어요? 첫 번째 요소는 이럴 거 아니에요. the first factor is how often we see a person. 됐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 했어? 노출 빈도라고 하면 되겠죠. 노출 빈도.
됐습니까? 해석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자주 보는가가 첫 번째 요소라고 했죠. 끌림의 첫 번째 요소, 첫 번째 요소는 그 사람을 얼마나, 여기에서 이제 a particular person이겠죠. 됐습니까? 그 사람을 얼마나 자주 보는가인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이거에 반대되는 게,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out of sight, 쉼표, out of mind라는 게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보면 멀어진다죠. 시야, 시야란 뜻입니다. 보이는 영역. 그러니까 사이트를 벗어나면 마인드 밖으로 나간다. 마음도 마음 밖으로 나간다. 안 보이면 멀어진다가 이게 반대되는 거죠.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가 보는가가 노출 빈도. 첫 번째 팩터는 attraction의 first factor는 끌림의 첫 번째 요소는 how often we see a person. 그리고 이 부분은 간접 의문인 거 다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직접 물으면 how often do we see a person? 여기 있던 두가 앞으로 튀어나와야지 how often 다음에 주어 동사를 묻는 어조 do we see a person인데 그게 다시 들어가 있으니까 간접 의문이겠죠. 얼마나 그 사람을 보는가, 얼마나 자주 그 사람을 보는가이다. 자, 그래 놓고 이제 the more we see someone, the more likely we are to love him or her.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더비 더비라 합니다. 더비 더비. 더비 더비. 정식 명칭은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원래 문장은 이런 거였어요. 좀 간단한 문장으로 하면 if we go up higher it is getting 할까? 그냥 간단하게 할게. It gets colder. 자,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간다면 점점 더 추워집니다 라는 얘기 한 거야. 됐습니까? If we go up higher, it gets colder. 근데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여기에 higher가 비교급이죠. 그렇죠? higher가 비교급이니까 higher를 데리고 옵니다 앞에. 근데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이 앞에다가 뭘 쓴다고? 더를 쓴단 말이야. the higher. 그러면 더 비교가 되겠죠. 더비. 그리고 남아있는 거 쓰면 돼. the higher we go up. 그 다음에 콜더 또 비교급이죠. 콜더를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데리고 온다? 더를 더 콜더 해놓고 주어동사 it gets. 그래서 the higher we go up, the colder it gets. 더비 할수록 더비 한다. 더 높이 we go up 할수록 더 colder it gets 해진다. 이걸 보고 더비 더비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보여줬으면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 okay. The more we see someone, the more likely we are to love him or her는 일단 지금 얘를 이렇게 써있죠. 지금 본문은 이 형태로 써있는 거야. 본문은 The more we see someone, the more likely we are to love him or her를 요 형태로 써있는데 요 형태로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그대로 쓰면 The more we see someone, the more likely we are to love him or her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더 많이 볼수록 더 우리가 그 또는 그녀와 자 be likely to 뭡니까?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또는 그녀와 사랑에 빠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랑 같은 말은 뭐냐? 원래 문장은 if we see someone more 해놓고 we are likely we are more likely to love him or her. 원래 문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If we see someone more, we are more likely to love him or her. 그래서 be likely to do죠. be likely to do에 more를 집어넣어서 더 뭐뭐 할 것 같다. be likely to do는 여기에 love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질 것 같답니다. 근데 거기다가 more를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더 사랑에 빠질 것 같다라는 be likely to do라 합니다. 뭐뭐 할 것 같다.
근데 여기에 비교급 있고 여기도 비교급 있으니까 얘들을 더를 붙여서 앞으로 보낸단 말이야. The more, if가 없어지고요. The more 해놓고 이거 쓰죠. We see someone. The more we see someone. 그 다음에 얘가 또 앞으로 더 more 했으니까 남아있는 거 씁니다. The more 얘가 얘를 데리고 갑니다. 얘만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The more we are to love him or her. The more likely 해놓고 we are to love. We are to love him or her.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었다는 게 더비 더비입니다. 더비 더비.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 오케이. 그래서 노출 빈도가 뭐의 한 팩터다? 어트랙션의 한 팩터다. 끌림의 한 요소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세컨드 팩터겠죠. 됐습니까? 여기에서 더는 그래서 왜 표시했냐? 더, 비, 더비이기 때문입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은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해진다. 그래서 if we see someone more, We are more likely to love him or her가 원래 문장이었고 그 뜻은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더 자주 본다면 우리는 그 또는 그녀와 더 사랑에 빠질 것 같다라는 표현이었고 더비 더비로 더 할수록 더 한다라는 게 들어있잖아. 더할더 볼수록 더 빠질 것 같다 이 말이잖아요. 더할것 같다라고 하거든. 더 볼수록 더 모호하게 see 할수록 더 모호하게 likely to love 할것 같다. 그러니까 더비 더비를 쓸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the second factor is how many more we share. 자, 이런 거 빈칸은 절대로 이 앞쪽으로 앞만 쳐다본다고 답이 안 나옵니다. 어디 쳐다봐야 답 나온다? 여기서부터 뒤를 쳐다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앞으로 여러분들 진짜 많이 만나보게 될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뭐 들어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생겼냐면 대시 생겼습니다. 관계사 대.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하는 이런 뜻인데. 그래서 두 번째 요소는 얼마나 많은 뭔가를 우리가 뭐 하는가 공유하고 있는가입니다. 얼마나 많은 뭔가를 우리가 두 번째 요소는 얼마나 많은 뭔가 A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가라고 했는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런 거 나왔고 이런 거 나왔고 이런 거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무슨 문이다 가정법 과거가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정한 게 아니고 무슨 문이다 얘는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 이렇다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좋아한다면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좋아한다면 뭐를? 똑같은 음악이나 영화를. 됐습니까? 또는 여기에 if someone이 생략됐습니다. 여기에 has가 왜 이렇게 생겼니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기에 has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has가 have도 아니고 to have도 아니고 having도 아니고 had도 아닌 이유는 여기에 likes가 likes인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if someone이 생략됐으니까. If someone likes or if someone has. 됐습니까? 만약 누가 좋아한다면, 만약 누가 갖고 있다면. 됐습니까? 생략 때문에. has가 has의 형태여야 하는 이유는 생략이라는 문법이었습니다. If someone likes the same music or movies or if someone has the same hobbies as we do. 그래서 두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as we have 대신 왔죠. 됐습니까? 이 두는 as we have 대신 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as의 뜻은 뭐뭐와 같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취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해석해야 되겠네요. 만약 어떤 사람이 똑같은 음악이나 영화를 좋아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뭐를 똑같은 취미를 누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as는 뭐뭐와 같은 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as we have 우리가 have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취미를 만약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면 이런 걸 보고 너하고 나하고 뭐가 맞네? 공통점이 많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우리말은 공통점이죠. 같은 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요소는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가이다. 해놓고 if someone likes the same music or movies or if someone has the same hobbies as we do.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be likely to도 또 나왔죠. We are more likely to fall in love with that person. 이번에 that은 뭐겁 만드는 that 이런 거 아니고요. 생략할 수 없는 지시 형용사죠. 저란 뜻이죠. I like that book 할때그 that입니다. 지시 형용사.
저 사람과 이 that person은 누구를 가지고 가리키는 거냐? 우리와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저러한 사람과 We are more likely to fall in love with that person. 저런 사람과 더 뭐 할 것 같아? Be likely to도 또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것 같다. 우리 거기다 more까지 넣어서 더 사랑에 빠질 것 같다. The second factor is how many 공통점 we share. 얼마나 많은 공통점 우리가 공유. If someone likes the same music or movies, 똑같은 음악이나 영화를 좋아한다. Or if someone has the same hobbies as we do, as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취미를 if someone has 한다면 we are like to live with that person. 저러한 사람. 그러니까 뭐 same music이나 movie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또는 as we do in as w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same hobbies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랑에 빠질 것 같다. 지금까지 해보면 몇 가지 했냐? 두 가지 했죠. 첫 번째는 뭐 얼마나 자주 보는가, 두 번째는 뭐 얼마나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가 attraction의 first factor였고 second factor고요. 이제 third factor도 갑니다. 세 번째 요소는 how well a person's personality and manner more our own qualities. 오케이. 그래서 quality는 뭡니까? 특성이나 또는 질이란 뜻이죠. quantity는 퀄리티가 어떤 특성 또는 품질이란 뜻이고요. 퀀티티는 양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뷔페 식당 가면 퀄리티가 좋아요? 퀀티티가 좋아요? 뷔페 식당은 퀄리티가 좋습니까? 퀀티티가 좋습니까? 퀀티티가 좋은 거죠, 거기는. 양으로 승부하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은 퀀티티보다는 퀄리티를 중요하게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빈칸에 또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 앞에 안만 쳐다봐도 안 된다 했어요. 뒤를 봐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뭐라고 했냐? 세 번째 요소는 얼마나 잘이네요. How well, 얼마나 잘. 어떤 사람의 인성과 그리고 방법이 또는 예의가 우리 자신의 특성과 여기 들어올 말은 동사네요. 이번엔 동사. 됐습니까? 세 번째 요소는 어떤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그 사람의 특성이겠죠. 됐습니까? 성격이나 또는 어떤 매너가 매너 좋네, 매너 나쁘네 우리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매너 좋네, 저 사람 나쁘네 이런 거 매너. 그러니까 얼마나 잘 우리들 자신의 퀄리티,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과 이거 다 뭐 하는 거야? 이거 매치해야 돼. 이거 맞는가겠죠. 맞는가. 됐습니까? 얼마나 잘 맞는가. 됐습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매너가 우리 자신 여기에 퀄리티즈가 그럼 뭐 대신 왔냐면 personality and manner 대신 온 거예요. our own personality and manner. 됐습니까? 우리 자신의 퍼스널리티와 매너와 얼마나 잘 뭐 하는가가 세 번째 요소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면 For a shy boy, meeting someone who is outgoing can be a new and exciting experience.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서로 shy하고 outgoing하고 어떤 관계? 반대 관계죠? 됐습니까? shy, 어떤 수줍음이 많은 outgoing, 어떤 외향적인 사람들을 만나기를 즐기는. 됐습니까? 서로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shy한 person한테는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사람한테는 뭐 하는 것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동명사죠. 현재 분사가 아니고 둘 중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만나는 것이죠. 만나는 거 누군가를 만나는 거죠. 누군가는 누군가인데 어떤 누군가? 외향적인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can be a new and exciting 어떻고 어떤 새롭고 신나게 만드는 뭐다? 경험이다. shy한 person한테는 누구 만나는 게 새롭고 new하고 exciting하다? outgoing한 someone을 someone who is outgoing을 meeting하는 것이 can be a new and exciting experience 새롭고 신나는 경험이다. 그럼 여기에 서로 똑같은 personality인 거야? 반대되는 personality인 거야? 반대되는 퍼스널리티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하고 똑같은 사람 만났어. 나도 말 없는데 쟤도 말 없어. 그렇죠? 한 30년이 지나도 몇 마디 안 나누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됐습니까? 내가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면 말이 좀 많은 사람을 만나야지 서로 대화도 좀 되고 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진 단어다? 서로 반대되는 또는 보충해주는 이런 말이겠죠. 보충시켜주는 서로 다른, 같지 않은 이런 뜻의 어떤 단어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후는 관계대명사 후라고 했고요. 그 말은 얘는 that으로 바꿨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선행사가 someone이니까 that을 쓰는 것이 좀더 선호될 수 있고요. 아, something일 때 그렇고요. 뭐 어쨌든 that이나 who 되고 생략할 수 없는데, 근데 요렇게 한꺼번에 뭐할수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못하는데 주격 뒤에 비동사가 있을 때는 outgoing이 얘가 외향적인 이란 형용사죠. 그래서 someone outgoing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meeting someone outgoing. 외향적인 어떤 사람 이렇게도 충분히 가능하고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고요. that으로 바꿔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excited가 안 되는 이유는 경험은 경험인데 어떤 감정이 신나게 만드는 경험입니까? 신남을 느끼는 경험입니까? 신남을 느끼게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경험이죠. ing형 와야 되겠죠. exciting movie 하고 똑같은 이유죠. 신나는 경험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캔은 메이로 바꿨을 수 있는 가능성의 캔입니다. 능력의 캔이 아니고 뭐뭐 힐지도 몰라라고 얘기하는 possibility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성. 그래서 누구한테는 shy person, for a shy person에게는 meeting someone who is outgoing, outgoing한 someone을 meeting하는 것이 can be a new and exciting experience 될 수가 있다. 또 새롭고도 신나는 경험이 될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inally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fourth로 바꿔 쓸수 있겠죠. four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last로 해도 되겠죠. 지금 몇 가지 요소가 있다 했는데 four factors가 있다는데 지금까지 third factor까지 얘기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finally는 fourth factor, 네 번째 요소를 얘기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요소를 얘기하겠다는 얘기죠. finally, last, fourth. we are all attracted 또 B 플러스 PP 와서 attract는 꽃이다라 그랬죠? 그쵸? 근데 수동태니까 우리가 더뭐 한다? 꽃이킴 당한다 그럴까요? 좀 우리가 더 매력을 느낀다 하면 되겠네요. We are more attracted. 우리가 더 매력을 느낀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알아봐주는 사람이래죠. Recognize 해주는 사람이래요. Our good qualities. 무엇을? 우리들의 좋은 성품을. 됐습니까? 그리고 give가 왜 equal한지냐 하면 여기에 후가 생략됐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꾸미는 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 같다 했어. 어떤 사람들? 우리들의 좋은 품성을 알아주는 사람과 또 우리에게 뭐 해주는 주는 사람, 어떤 감정을 준대요. 그렇죠? 감정은 감정인데 어떤 감정?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중요한 사람이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것 같다?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 We are more attracted. 됐습니까? Recognize, 뭐하다? 인지하다, 알아보다, 인정해주다죠. 우리들의 좋은 성품을 뭐 해주는? Recognize 해주고 우리에게 감정을 주는 사람들한테 끌린답니다. 그래서 이 that은 뭐 하는 that이다? 그래서 위치로 바꿔 쓸수 있다 없다? 바꿔 쓸수 없죠. 뭐 하는 놈이기 때문에 얘 동격이죠. 동격. 동격의 that입니다. 뭐 보고 할수 있냐? We are important. 어떤 문장? 완벽한 문장이네요. 완벽한 문장을 뭐 하고 있다? 겉 만들고 있죠.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감정. 그래서 얘는 자, 이걸 보고 흔히 수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착각하냐? 관계대명사라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석상 관계대명사처럼 보여. 어떤 감정?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감정. 어떤 시처럼 보이죠? 근데 얘는 관계대명사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위치로 못 바꿨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동격의 대시라고 해요. 동격의 대시의 특징은 대띠가 어떻다? 완전합니다. 겉 만드는 that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위치로 못 바꿨어요. 여기 위치 써 있으면 틀렸어. 됐습니까? 동격의 that입니다. 우리가 어떻다라는,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주는. 자, 이 문장 해석 다시 하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 attraction의 중요한 요소는, 매력의 네 번째 요소는 우리가 더 끌린다.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과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우리들의 좋은 특징, 성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굿 퀄리티를 뭐 장점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들의 장점을 알아봐주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중요한 인간이다, 우리가 뭔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에게 더 끌리는 것 같다. 됐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뭐 받고 싶어 한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이제 여러분들한테 넌 이런 점이 참 좋은 점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테 우리가 끌리겠죠. 넌 이런 점이 참 예뻐, 너 이런 점이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끌릴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너 이런 점이 참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끌리겠습니까? 됐습니까? 아, 너 이런 좋은, 너, 아, 알고 봤더니 너 그림 참 잘 그리는구나. 너 알고 봤더니 뭐 참 잘하는구나. 이런 사람한테 끌릴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닥터 호바트가 또 등장해서 정리합니다. 닥터 호바트가 says, 말하기를, 뭐, 겉만드는 되시겠죠, 뭐. 완벽한 문장이 나왔을 거고요. That if we measure these four categories as high in a potential mate, we have a good chance of falling in love. 그래서 if는 뒤에 이렇게 무슨 시제가 보이냐면 현재 시제 보이죠? 현재 시제 보이죠? 과거 시제 안 보이죠? 그래서 얘는 뭐다? 있을 수 있는 조건문이다. 가능성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만약 이렇다면 됐습니까? 버르장머리 없이 위를 쓰면 안 되는 거. 오케이, measure 뭐하다? 측정하다 라는 뜻이죠. 측정하다. 등급을 매긴다라고 해도 되겠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같은 단어 하나 알아주셔야 되겠네요. rate, R-A-T-E. rate가 등급을 매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율이라는 뜻도 있고요. 등급을 매기다. If we rate 해도 되고요. If we measure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 등급을 매긴다면, 측정한다면 그러니까 자 같은 거나 뭐 저울 같은 거 들이대는 이러한 행동 같은 걸 measure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 rate가 있습니다. R-A-T-E, 등급을 매기다. If we rate, 우리가 등급을 매긴다면 these four categories,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해서 전체적인 구조는 measure A as B입니다. measure A as B. measure A as B 하면 A를 B라고 등급을 매기다, 측정하다. 됐습니까? A를 B라고 값을 매기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 카테고리들을 카테고리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factors로 바꿔 쓸 수 있죠. 네 가지 요소들을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을 categories들을 factors를 high 높다. 높음. 저 사람 높음. 저 사람 낮음. 누구한테서 in a potential mate 잠재적인 자기의 짝이죠. 짝지. 뭔가 인생의 반려자 이런 거죠. 잠재적인, 그러니까 포텐셜이라는 단어를 왜 넣냐 하면은 저 사람이 나랑 지금은 메이트가 아니야. 저 사람 나랑 지금은 안 사귀어. 근데 사귈 수도 있을 만한 사람이란 뜻의 포텐셜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뭐 남학생, 여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쟤랑 나랑 좀 사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면 쟤랑 나랑 사귈 가능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김만식이란 남자애가 있다. 김만식이하고 나하고 사귈까 안 사귈까를 측정하려고 그러면 얘한테 만식이를 자주 보나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만식이랑 나랑 공통점은 뭐가 있나요? 공통점 많은가요? 그 다음에 만식이랑 나랑 뭐였더라? 세 번째 요소가 뭐였더라? 만식이든 나의 어떤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나요? 나의 단점을 뭘 보완해 줄 수 있을까? 난 좀 애가 너무 나대. 난 너무 나대는데 그럼 만식이는 얼마나 나를 워워 잘 시켜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만식이는 나의 어떤 점을 칭찬해 줬나요? 나의 어떤 점을 발견하고 나의 어떤 나만이 갖고 있는 무엇을 알아봐주고 나의 어떤 점을 알아봐주고 또 칭찬해 줬는가요? 해갖고 이거 자주 봤어. 뭐 만식이랑 나랑 하루에 한 세 번씩 봐. 아이야. 만식이도 무슨 책 재밌다 그랬고 만식이도 무슨 영화 재밌대. 이것도 하이네. 만식이는 나는 엄청 나대는데 만식이 침착해서 나를 워워 잘 시켜줄 수 하이. 얘랑 나랑 지금은 안 사귄단 말이야. 근데 나의 어떤 점 너 알고 봤더니 뭐 눈썹이 되게 길고 예쁘구나 이래줬어. 어이씨 심쿵한데
얘랑 나랑 뭐 하게 될 수도 있다? 사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글에서. 됐습니까? 여기 아니고 뭐 만식이는 뭐너 누구 아너너너 왔어? 너 왔는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 얘랑 나랑 포텐셜 메이트가 될 수가 없단 얘기인 거지. 이게 높아질수록 메이트가 될 가능성, 포텐셜 하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파티큘러 퍼슨한테서 이너 포텐셜 메이트한테서 이포 카테고리즈가 전부 하이 하이 하이가 네개 떴다. 그럼 we have a good chance. We have a good opportunity. We have a good possibility. 그래서 뭐? 챈스가 무슨 뜻이다? 가능성이란 뜻을 쓰인 거죠.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We have a good chance. 뭐할 가능성?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성명물이기 때문에 한 번도 however가 나올 일이 없어요. 이런 글은. 됐습니까? 왜냐면 주장하는 글이면 however가 중간에 들어갈 만해. 주장하는 글에 however가 왜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 however는 그러나란 뜻이죠. 그럼 주장하는 글에 뭐 주장한 글,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싶냐, 뭐 일회용품을 많이 써서는 안 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말로 시작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뭐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방역적인 측면이나 바이러스를 뭐 타인에게 옮기지 않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주장하는 글은 얼마든지 however가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설명물이야. 됐습니까? 설명문에 그러나가 들어갈 만한 일은 뭐냐 하면은 이런 설명문일 때는 그러나가 however 같은 게 들어갈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명문인데 뭐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설명한다. 지구 온난화 요즘 겨울에 참 추우시죠? 날씨가 갑자기 뭐 가끔씩 한 번씩 뭐그 추워져가지고 엄청 뭐한 작년에도 엄청 추운 날 있었죠.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올해도 막 갑자기 엄청 추워지는 거 이런 거 있었잖아. 갑자기 막 엄청 추워져가지고 여러분들 막 고생한 적 있으시죠? 하지만 이게 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면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글일 때는 however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설명글은 전체적으로 어떤 뭔가 전체적인 걸다 뒤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글의 흐름을 살펴보면 질문 두 가지를 시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왜 A보다 B가 더 좋을까? 그렇습니까? 나는 왜저 사람한테 크러쉬온 푹 빠져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약간 뭐 중이중이한 뭐 이런 뭐 중이병 걸려 있는 여자애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춘기에 있는 남자애들 여자애들 뭐 우리 내가 쟤랑 사랑에 빠진 건뭐 운명의 장난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런 거 없다. 머치레스 미스테리어스하다. 미스테리한 일이 아니야. 그냥 걔랑 너랑 뭐가 많아 자주 걔를 자주 봤고 걔랑 너랑 공통점 많고 걔가 네가 안 가지고 있는 면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걔가 언젠가 너 남들은 못 알아봤던 어떤 점을 너를 칭찬해 준 적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걔한테 빠져 있는 걸 걸? 됐습니까? 그런 얘기를 쭉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제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그래서 이 주제 찾기죠, 주제 찾기. 주로 mainly가 주로란 뜻이니까 그 글은 패시지는 주로 뭐에 대한 것이니? 그래서 how to make and keep friends. 아니죠. 무슨 뜻이길래 친구를 사귀고 친구의 관계를 유지시켜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 좋아, 다 좋은데 이 friend 때문에 틀렸죠. How to make and keep 뭐 짝지, 뭐 파트너라든지 뭐 메이트 이런 게 왔으면 되겠는데 friends라서 안 되고요. How to find your ideal partner. 그래서 how to find ideal partner 뭐 ideal partner. ideal partner는 이상형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상형. 그래서 how to find your ideal partner. 그래서 그대로 해석하면 이상적인 파트너를 찾는 방법이죠. 이상적인 파트너 찾는 방법입니까? 맞죠?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뭐 냄새가 막 나. 이거 맞는 것 같아. 근데 얘가 답이 안 돼. 얘가 답이 되려면 뭐가 어떤 글의 내용이 어땠어야 돼? 이상형을 찾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잖아.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이 글은 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마음에 드는 거고, 왜 특정한 사람한테, particular person한테 내가 fall in love 하게 된 걸까요지. 찾는 방법에 대해, 이상형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 makes you love someone, 이게 답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무엇이 만듭니까? 누가 너를 뭐 하도록?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도대체 무엇이 너로 하여금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만드냐? 이란 뜻인데, 같은 표현은 why do you love someone? 하고 같은 뜻이죠. 왜 너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걸까? Why do you love someone? What makes you love someone? 그래서 여기에 what에 대한 대답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가 있었죠. 빈도, 그 다음에 공통점, 그 다음에 상호 보완적인 부분, 그 다음에 나의 얼마나 그 사람이 나를 recognize 해주는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 the secret of a happy life is. 이 what은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The secret of happy life의 뜻이 뭐니까? 행복한 삶의 비결이죠. 행복한 삶의 비결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it이네요. 그래서 이건 암만 길어봤자 what it is죠. 그것이 무엇인지죠. 그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it 대신에 the secret of happy life를 넣으면 행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가 이 글의 주제는 아니죠. 행복의 the secret of happy life는 뭘까? 됐습니까? 간접 의문문입니다. What is it?를 what it is 만들어놨어요. 그거 뭐니? 행복한 삶의 비결은 뭐니? 라고 직접 물으면 What is the secret of a happy life? 하고 물음표 했겠죠. 근데 what it is 됐으니까 간접 의문문이죠. 행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What makes you popular? Make a 어떤이죠? With people. 사람들한테 또 너를 인기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는 무엇일까? 인기인이 되는 비결은 뭔가? 아닌데?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표현은 Why are 이번에는 popular가 형용사니까 are you 할 수밖에 없네요. Why are you popular죠? Why are you popular? With people. 사람들에게 네가 왜 인기 있어지는 걸까? 무엇이 너를 인기 있게 만들어 줄까? 너는 왜 인기가 있을까? 같은 얘기죠. Why are you popular with people? What makes you popular with people? 인기인이 될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는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는 공통점이었죠. 그렇죠? 그럼 공통의 관심사니까 interest죠. Interest. Interest가 무슨 뜻이 있다? 관심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관심사. 됐습니까? 기억 아니고요. 취미 아니 아 습관 아니고요. 기억 아니고요. 인터러스트도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자리에다 넣으면 뭐가 되냐면 how many interest가 됐었나요? how many interest we share. 얼마나 많은 관심사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가? 됐습니까? 공통점이라는데 정확한 뜻은 관심사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관심사가 공통점이죠. 합쳐서 공통점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말은 서로를 내가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격이 이런 모양이야. 그렇죠? 내가 이런 모양이면 어떤 모양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와야지 되겠어? 이런 모양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와줘야지 둘이 맞겠죠? 그렇죠? 얘들 둘이 만나면 어떤 모양이 완성되냐면 이런 모양이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걸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밸런스라 하겠죠. 밸런스. 됐습니까?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건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챌린지는 뭐하다? 도전하다. reflect는 뭐하다? 반사하다 또는 반영하다. reflect도 뜻이 여러 가지 상관없는 뜻이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반영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반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사숙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심사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반영하는 거는 네 의견을 반영할게 할때 쓰는 거고요. 반사하는 건말 그대로 반사 튕겨내는 거고요. 심사숙고하는 건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reflect가 뭔 뜻으로 쓰였을지는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밸런스가 왜 들어가냐? Four shy person 했죠. shy person한테는 누가 outgoing한 person이 맞다. shy한 성격 이러니까 outgoing한 성격 만나서 잘 지내봐라라는 얘기죠. 밸런스 맞추는 거죠. Find a word from the passage that fits in all the blanks. 그래서 이제 단어들을 찾으라고 한 거예요. 복하니까. 됐습니까? She smiled at me in a friendly mann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녀가 나한테 미소 줬는데 어떻게 친근한 매너의 뜻은 뭐다 여기선? 방식이란 뜻으로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ay로 바꿔 쓸수 있는 매너입니다. 자, 이거는 구미호고 고1 문제 때 나온 거예요. 매너가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요. 왜 조심해야 되는지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It is important to teach children table manners 인데요. manners는 무슨 뜻이냐면 이건 에티켓입니다. 예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식사 예절을 가리키는 거. 예의 예절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his manner was polite, but I felt uncomfortable. 그의 태도는 어땠다? 공손했지만, 그러나 나는 불편함을 느꼈다. 태도는 polite 했지만, polite 하면 공손 아니죠. 반대말은 impolite고요. I am 쓰면 됩니다, 앞에다가.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느냐?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요. 자, 매너 조심해야 될게뭐 어떤 게 있느냐? 일단 뜻이 많아요,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의 방식, 이게 way란 뜻입니다. way. She answered in a businesslike way. 됐습니까? 사무적인 스타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his manner was 할때그 매너죠. 그니까 태도 his manner was 뭐였더라 뭐뭐 polite but I was uncomfortable 할때 태도가 어땠다 여기에 sing이라고 써있죠 sing 이게 노래가 아니고 singular form 이란 뜻입니다 singular form 단수 형태일 때란 뜻이에요 이게 됐습니까 단수 형태로 그러니까 s가 안 붙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s가 안 붙었을 때 격식이나 태도란 뜻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방금 풀었던 문제에도 여기에 방법 태도란 뜻일 때 s가 안 붙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 PL이라고 써있죠, PL. 그렇죠? 이게 플루럴 폼이란 뜻이거든요. 복수형이란 말이야, 복수형. 복수형일 때는 무슨 뜻이다? 예의란 뜻이다. 됐습니까? 근데 이 녀석이 좀더 짜증나는 게 뭐냐면, 얘를 단수 취급해도 되고, 복수 취급해도 됩니다, 이거. 분명히 복수형이니까 복수 취급해야 될것 같잖아. 근데 단수 취급해도 되고, 복수 취급해도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Table manners is important 해도 되고 Table manners are important 해도 된단 말이에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둘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중 틀린 것은 해놓고 시험 문제에 얘를 주어 자리에다 갖다 놔요. 주어 자리에다 갖다 놓고 뒤에다가 is를 써놓습니다. Table manners is important 해놓고 is에다 밑줄 쳐놓고 맞냐 틀렸냐 이랬어. 그럼 애들이 매너즈니까 이거 복수니까 뒤에 왜 is냐 are 와야지 하면서 틀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맞다고요 그것도. 알겠습니까? 예의란 뜻일 때 복수형으로 쓰는데 단수 취급해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1학년 때 많이 나오는 문제야.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격식이란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문법적인 것도 안 나오나? 일단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준거 있죠. manners라도 they 취급해도 되고 it 취급해도 된다는 거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1학년 때 자주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일단 매너가 방법 way 됐습니까? She smiled at me in a friendly way. 근데 이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네. 그렇죠?
그럼 이건 친근하게라고 해도 되잖아. 친근한 방식으로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는 얘기는 친근하게라는 한 단어로 해도 될것 같은데. 그래서 친근하게는 뭐겠더라? 얘가 형용사였죠. 그쵸? 그럼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 되잖아. 그치? 아이고, 왜안 돼? 바빠 죽겠는데. friendlily. 됐습니까? friendlily 하면 친근하게라는 부사가 된 거예요. 단어가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friendly가 형용사야.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니까 부사가 됐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건 형용사잖아. 형용사에 뭐 붙이면 이거 어떤이다. 어떤 친절한 상냥함. 여기다가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려니까 y로 끝났으니까 i 붙이고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friendlily라는 단어가 됐고 이게 부사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in a friendly way가 친근한 방식으로니까 친절하게잖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게 in a friendly manner가 friendlily로 바꿨을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She smiled at me friendlily.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나 형용사 되는 거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t important to teach table manners가 식사 예절이란 뜻이라고요. 식사 방법이 아니고요. 식사 방법들이 아니고요. 식사 예절. 단수 취급해도 되고 복수 취급해도 되고. 지금은 주어로 안 사용도 안 됐으니까 뒤에 동사가 사용되는 게안 보이는데 아까 얘기했죠. table manners is important. 식사 예절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때 table manners is important 해도 되고 are important 해도 둘다 맞다고요. 그 다음에 그의 태도였습니다. 태도. 그런 뜻도 있다. 뭐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리뷰 테스트 할 거니까 리뷰 테스트 준비 1, 2, 3, 4, 5 복습해 주시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이 강의는 수원 간다고? 전학 갈 때는 정했냐? 이제 열심히 좀 해야지.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습니다. Mm-hmm.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습니다.